근데 흰색 실리콘 케이스는 너무 무난해가지고 조금 별로이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런 색상도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 색상은 약간 블랙 계통, 네, 차콜 그레이라고 하는 색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하면 고급스러운 에어팟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도 디맥튜브에서 랩시 브랜드의 네, 실리콘 케이스 에어팟2에 실리콘 케이스를 지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리뷰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에어팟 1세대를 꽤 오랜 기간 동안 만족하고 사용을 하다가 에어팟 2세대 무선 충전 케이스가 포함된 에어팟 2세대가 나오게 되면서 제가 바로 갈아타게 됐잖아요. 에어팟 2세대를 사용을 하고 제가 집에 에어팟 1세대 때 사용했던 그 1세대 케이스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을 제가 2세대에 장착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케이스가 맞기는 맞는데 조금 미묘하게 충전 표시등이 제대로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뒤에 버튼 쪽에 위치가 좀 달라가지고 약간 어설픈 부분이 조금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랩시에서 이번에 네, 2세대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네, 바로 네, 이 제품이죠. 당연히 2세대랑 1세대랑 모양이 똑같이 생겼다 보니까 2세대에 사용을 하면서 만약에 1세대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받자마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봤습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그 에어팟 케이스들을 사용해보게 되면 이 재질이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지들이 진짜 많이 붙어요. 막 먼지 때문에 먼지 닦다가 진짜 시간 다 가는? 그런데 이 제품을 제가 먼저 딱 끼자마자 느낀 게 이 실리콘 재질이 진짜 고급스럽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게 화면으로 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네, 여기 이 재질의 느낌을 잘 전달될지 모르겠네요. 약간 부들부들하면서 고급스러운 재질이거든요. 이게 그냥 실리콘에다가 코팅이 고급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고급스럽고 그 다음에 먼지도 잘 안 묻는다고 해요. 그리고 케이스들을 막 장착할 때 기준이 이쁜 거를 장착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이 에어팟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얇게 그냥 딱 기스나 그런 것들만 방지하기 위해서 장착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제품이 네, 제가 지금 이거 씌워놓은 거를 좀 벗겨볼게요. 네, 여기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네, 두께 보이세요? 여기 옆에? 네, 여기가 엄청 얇아요. 그래가지고 케이스를 이렇게 장착을 했을 때 진짜 엄청 잘 밀착이 되다 보니까 케이스를 안 낀 것처럼 네, 그 정도로 간편하게 휴대해서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팟 네, 2세대다 보니까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이쪽에 버튼을 누를 수 있는 표지가 이렇게 있고 1세대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 조금 밑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쪽도 약간 이런 식으로 센스 있게 잘 처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여기 앞에 이게 케이스가 되게 얇다 보니까 네, 이렇게 닫았을 때 여기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러한 제품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소개했던 아이패드 케이스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장점 하나가 색깔이 약간 파스텔 톤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이쁘고 들고 다니기에 막 내 거라는 약간 그런 표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된다라고 좀 보여졌거든요. 근데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파스텔 톤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여기 꼈을 때도 딱 다른 실리콘 케이스랑 좀 다른 느낌이 나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괜찮았다고 보여졌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뭐 다른 것들도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연보라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런 색상이고 에어팟에 장착을 하면 네, 약간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색상들 잘 못 끼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흰색 실리콘 케이스는 너무 무난해가지고 조금 별로이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런 색상도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 색상은 약간 블랙 계통, 네, 차콜 그레이라고 하는 색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하면 고급스러운 에어팟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 지금 제가 제품 뜯으면서 보니까 여기에 색상들이 다 표기가 되어 있네요. 아까 전에 제가 연보라라고 말했던 게 네, 라벤더 색상이고 그 다음에 제가 파랑 색깔 파랑 색상이라고 한 게 파스텔 블루 색상
네,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드렸던 게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차콜그레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팟 2 케이스를 조금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제품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를 보시게 되면 이 안에 네, 이런 필름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이거 필름 보고 이게 어떤 거지? 라고 조금 멍때리고 좀 쳐다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탑이랑 바텀이랑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철가루 방지 스티커. 네, 철가루 방지 스티커입니다. 보통 이런 거 인터넷에서 찾게 되면 그 약간 은박지 같은 느낌 있잖아요. 막 번쩍번쩍거리고 오히려 그거 막 붙이고 나니까 약간 정신 사납고 이거 같은 경우는 투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붙이고 나서도 철가루 방지를 하지만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게 침해하지 않는 네, 그런 스티커가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돈 주고 따로 사시지 마시고 그냥 케이스 주문하면서 같이 받으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맥튜브에서 지원을 해준 그 랩시 실리콘 케이스에 관해서 한번 알아봤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구입하시기 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제품들도 좀 여러 개 받아가지고 구독자분들께 나눠드려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번 영상이 아니라 제가 제품들이 여러 개 모이고 그리고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그 의미 있는 숫자가 되었을 때 그때 한번 이벤트를 크게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벤트에 참여하시려면 미리미리 구독해놓으시고 뭐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네,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와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